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파주시입니다. 공고버스 시행업체인 신일역이 뉴버스를 뽑았습니다. 리뷰합니다. 먼저 내부입니다. 앞에 좌석은 일반 시트, 나머지 뒤에는 프리미엄 유로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에 US포트가 내장 대체로 추가되었네요. 실제로 충전할 때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일단 충전이 잘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어? 이 버스에는 고속버스에 적용된 옵션이 있습니다. 시트를 좌우로 벌릴 수 있는 기능이죠? 한번 써봅시다. 시트를 좌우로 벌리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좌우로 벌렸을 때입니다. 5cm 정도 펴지니 정말로 편합니다. 이 차량의 안전벨트는 시트에서 뽑히는 방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돌돌이형과 뽑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뽑힌 사유로 추가되었네요. 주행입니다. 공차 중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되어 있음에도 꽤나 조용합니다. 전차 중일 때는 60에서 63dB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차할 때도 보겠습니다.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출발합니다. 우렁찬 엔진음 덕분에 70dB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외에는 67에서 70dB 정도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꽤 놀랍습니다. 한적한 느낌에 드는 치골길을 지나갑니다. 한적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선이 아니죠. 고속주행 시 70에서 80 정도로 유지하였습니다. 무전자 구간 길다 보니 70에서 80 정도로 내던 것 같더라고요. 65에서 66 정도로가 유지되었습니다. 아! 안내방송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담입니다. 이 차량에는 와이파이가 달려있습니다. 잘 쓰고 있죠. 경유도 버스나 서울버스나 와이파이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일역은 파주시의 공업버스 터미널사 중 하나입니다. 신일역은 차 관리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차량도 오래 굴릴 수 있을까요? 이 차를 타고 연신내역 주황차로 정류장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신일역에 이 회사는 노력해도 변한 점이 없다면 뉴비에미가 퇴색될 것 같네요. 9710번 오랜만에 유니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